그러면 오늘도 돌아온 디지털 인물에게 관한 궁금한 7가지 이야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인문학 강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인태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강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 커리큘럼은 주로 인문학 강의와 프로그래밍 언어 및 통계학 지식 전달을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과연 적절한 교육 형식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인문학 교수진은 주로 인문학 전공 교수와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가 협력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협업 교육이 적절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 디지털 인문학 강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도 뭐 어떤 특정 전공을 가지신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인문학 자체가 외연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해를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주로 이루어진 디지털 인문학 강의 들의 보편적인 형태를 보면 대체로 이공계 교수님과 인문학 전공 교수님이 같이 강의를 진행하는 형식이 많은 것 같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초기라는 게 이것도 아마 선생님들마다 다 이견이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초창기 디지털 문화 강의가 막 생기고 했던 게제 기억에는 2014, 2015년 뭐이 무렵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강의들도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달고 있었던 강의도 있고, 강의 제목에 그런 건안 들어갔지만은 디지털 인문학적인 성격의 강의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들도 있고, 그 경우에는 좀 이런 융합적인, 그러니까 융합적이라는 게 교수자가 다른 전공을 가진 교수자들이 모여서 팀 티칭을 하는 경우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세분 선생님과 네, 해보고 싶은데, 혹시 먼저 뭐 말씀 좀 해주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먼저 띄우기를 요청드리기 전에, 먼저 혹시 말씀 좀 해주실 분? 조은희 선생님이 뭔가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운 좋게도 디지털 인문학을 강의해야 되는,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해야 되는 여건에 안 처해봤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강이나 논문이나 뭐 이런 논문 소개만 했지 강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세 분의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 말씀 꺼내신 김에 지난 학기 하셨던 강의도 디지털 인문학적인 성격의 강의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게 무슨 강의를 했죠, 제가? 네. ChatGPT를 활용해서 에세이 네. 쓰는 거. 아, 그거야. 어차피 그냥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스킬 쓰는 정도지. 예. 그거 가지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싶긴 조금 그 디지털의 거장 세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 많은 가르침 주세요. 와. 네, 그러면은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꺼내주신 김에 혹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GPT 프롬프팅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더 전문적인 수준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이공계 쪽 교수자와 같이 협업을 했더라면 뭔가 강의를 좀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더 퀄리티가 좀더 높아진다라든지 뭐 그런 걸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엄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챗GPT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챗GPT를 처음 학기 초에는 조금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늘 하던 강의 동력대로 붙으니까 또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수업 시간이나 토론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내 수업에서는 챗GPT를 쓰는 것이 기회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제가 원했던 거는 아주 정확하게 특정한 뭐뭐다라고 딱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제일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늘도 좀몇개 보고 왔는데 뭐 챗GPT 젤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올해가 2097년이다. 이 작품은 더 이상 저작권이 없으니 뭐 이거 그림 그려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긴 한데, 사실 제가 했던 정통 역사 수업에서는 생각보다 활용할 방안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 강의라는 게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분명히 인문학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점을 잡아서 일종의 융합 형식으로 강의를 할수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초점이 결국은 디지털 기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용성, 기능성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인문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특정 맥락의 어떤 인문학적인 사유를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조원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초점이 이제 인문학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인 뭐 지식을 다루거나 사유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 기술이 가진 이런 기능적인 측면까지 활용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기술 활용 맥락이 강의 내에서는 좀 많이 옅어지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선생님도 이번에는 협업 강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바로 김병준 선생님 다 협업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교육 관련 해가지고 일단 김병준 선생님 이 대학원에서 협업 강의를 진행하셨죠? 학부에서도 하셨나? 대학원 강의에서만 하셨던. 둘다 했습니다, 둘 아, 둘 다. 다 하셨군요. 네, 어떤 국어문학과. 차이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냐면, 조원희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문학적인 거에 초점을 더 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 관련된 쪽이 좀 옅어질 수 있는데, 그게 대학원이랑 학부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인문학을 연구하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오히려 인문학적인 거에 더 초점을 두면은 학부생들한테 전달하는 기술의 기능적인 거에 좀더 초점을 둔 강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문학적인 거에 더 포인트가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유인태 선생님 말씀대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원 수업에서 그런 디지털이나 코딩 뭐 이런 거 수업을 좀더 줄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과제, 그리고 쓰고 싶어 하는 학위 논문 주제, 이런 거에 맞춰서 디지털 인문학에 좀더 뭐라 그러죠? 도메인 날리지, 도메인 지식에 더 맞춰서 하는 형식의 대학원 수업을 했고, 학부 수업에서는 학부생들은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연구자가 될 필요도 없고, 뭐, IT 회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예를 들면 전공 지식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 여기 보면 통계학 지식 이런 거에 더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걸 더 학생들이 원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협업 강의를 그동안 하셨던 거를 돌아보시면은, 포지셔닝을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인문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죠? 하신 거죠. 강의하시면서, 이건 제가 꼭이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맥락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긴 한데, 기술 관련된 거를 전달하는 포지션,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두분 중에 기술을 전달해야 되는 포지셔닝에 좀더 가까운 교수자의 입장이 서게 될때 어려움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인문학에 좀더 초점을 두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5주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뭔가 무게중심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 전달이라든지 거기 초점을 둔 거를 바탕으로 뭐 기술을 알려준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좀 어려움이라든지 고민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나마 이제 국어문학과에서 했을 때는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제가 구호문학 계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김바라 선생님 추천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중어중문학과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어 한마디를 못하는데 이제 전공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좀 힘들었죠. 네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네. 네네. 뭐 어떤 그때는, 지점이 힘들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뭐, 중국어를 못해서 힘들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웃어서 중국 언어 데이터, 문화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데이터를 다뤄보는 건데, 제가 이제 까막눈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짜왔고, 뭐 XML 파일로 해가지고 뭐 중국어로 된 위키 파일을 추가 태깅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이게, 독해가 잘안 되니까 그런 게좀 어려웠고, 중국 자료, 중국 관련한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포맷이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형식이 맞춰졌는지만 봐야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그래서 약간 과도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힘티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혼자 가르치는 수업이었고, 2학점짜리 강의여서 사실 팀티칭 할 것도 없긴 했어요. 2시간짜리여가지고. 팀티칭 하기도 너무 짧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그거는 좀 확실히 제 전공이 아닌데, 언어 장벽도 있는 데다가 전공도 아닌데, 두 개가 다 겹쳐지면서 좀 그게 제일 어려웠죠, 사실. 중요한 시사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공 지식이 없는 이제 디지털 문학 연구자가 해당 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도메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주로 이제 데이터 리소스로 다루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확실히 학부 강의도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학부 강의 내에서도 전공 강의가 있고, 또는 학부생들 대상으로 한 교양 성격의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디지털 문화 강의가 개설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협업의 여지라든지, 아니면 혼자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얼만큼 소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바로 선생님, 그 누구보다 교육 경험이 많으신데, 뭐,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일단 내용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분석 중심의 수업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설계 구축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한중현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위키를 기반으로 해서 시멘틱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이런 식의 수업 스타일이 여기저기 대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각화 쪽으로는 이제 뭐 한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문 데이터 혹은 인문 정보를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수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통합은 사실 현실과 이상이 많이 벌어지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교수 자원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자면은 이상적으로는 각각 뭐 정보공학에서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문학의 제 분과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연구와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다 아는 인문학자가 강의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 지금 제 전공 분과들을 그렇게 통섭을 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개 분과만 통섭을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교수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개라도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대학에서 수없이 많이 포진돼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대학에 많아봤자 한두 명. 각설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대학 교수 숫자나 혹은 강사 숫자도 그렇게 늘 거라고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수많은 재분과들을 어떻게 통섭해서 가르칠 거냐?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협업 스타일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협업 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가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업 수업이라고 해놓고 공동 수업이라고 해놓고 앞부분 잘라가지고 이문학 메인이 하고 뒷부분 잘라가지고 정보공학이 하고 그둘 간에 어떠한 연계점도 없고 이런 식의 협업 교육 혹은 공동 수업은 하여튼 의미가 없죠. 둘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인문학과 정보공학을 같이 통섭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가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교육 실수 3학점 있으면은 공동 수업하면 1.5학점, 1.5학점씩 줄게 뻔한데, 힘듦은 오히려 2배, 3배인데, 강의료는 반이고, 성과 인정도 반이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지난 학기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그 대학원 강의가 있었는데 세 개의 트랙이 있었고 DH 트랙, 뭐 CSS 트랙, 그다음에 그 심리 언어 트랙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었는데 그세 명의 교수가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팀 티칭으로. 그래서 그게 시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행히 시수를 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카이스트에서는 그 교수자들한테 좀 부담을 덜어줬거든요. 대신 그세 명의 교수자가 다 수업에 같이 들어주는 거죠. 그 주에 메인 교수는 있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수자도 사실은 다른 영역 연구자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학생들이랑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좀 도와주면 그렇게 좀 양질의 강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같이 했던 수업은 무조건 다 같이 들어갔어요. 교수자가 두명 들어가서 그 주에 메인 하는 교수가 수업을 하지만 저도 옆에서 듣고 그리고 아, 저렇게 하면 아, 내 수업에서는 이렇게 반영해야겠구나. 그게 듣는데 방금 김바로 선생님 말씀대로 뭐 8주차까지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아마 네. 좀안 좋은 사례겠죠. 네. 네, 김병윤 선생님 말씀하신 사례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시사점이기도 한것 같은데, 강의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교수자가 학습자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달한다라는 어떤 평면적인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서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협업 강의라는 게 교수자들끼리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년 전에 모 대학에서 수학 전공하시는 교수님과 그리고 과학사 전공하시는 교수님과 그리고 제가 함께 협동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협동 강의가 뭐였냐면 주제가 네트워크였어요.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학 전공한 교수님은 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학사 전공하신 선생님은 뭐 요즘 유행하는 STS 포함해서 뭐 약간 좀 과학적 자연과학이라든지 과학사의 맥락에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 다루는 네트워크 개념과 실제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강의를 예를 들어서 15주 강의인데 3명이서 했으니까 아까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주, 5주, 5주씩 하는 게 아니고 세 명이 계속 같이 들어왔어요. 15주 내내. 들어와서 자기 전공,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는 분야가 아닌 다른 두분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경험이었던 게 교수자로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지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 강식, 그러니까 협업 방식의 강의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아까 김바로 선생님 하셨던 말씀. 풀스택 교수자가 되자. 현실에 개발업계에도 사실은 풀스택 개발자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도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디지털 인문학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인문학적인 지식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모두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에서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사실 현실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도 써놨지만, 공학에 관해 잘 모르는 인문학에 관해 잘 모르는 공학 전공자가 만나면은, 정말 강의가 좀 약간, 뭐, 불협화음은 아니지만, 서로 너무나 큰 간극 때문에 완전 다른 성격의 강의 두 개를 듣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고,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다 갖추고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도 강의를 못할 것 같고요. 노력. 다만, 네, 노력입니다. 다만, 만약에 공학 전공하는 교수님과 인문학 전공하는 교수님 만약에 협업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두분 다, 상대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그래도 이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은 현실적인 간극을 좀 극복해 볼 만한 여지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인문학 전공이라는 게, 디지털 인문학 강의에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무전공 강의? 무전공 교수? 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 제 기억에 작년 가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여러 대학에, 쉽게 이야기해서 입학할 때는 전공이 없는 상태로 입학해서, 뭐 2학년 진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게끔 자유롭게, 네,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물론, 소위 말하는 자율 전공학부 또는 자유 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 그런 비슷한 거를 뭐 학과나 학부 단위의 편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어떤 교수 시스템 또는 강의 시스템이 앞으로 보편화되면은 이게 분명히 제 생각에는 디지털 인문학 강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과연 디지털 인문학 쪽 교육에 이런 방식의 교수 강의 시스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세분 선생님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오늘 논의를 마칠까 하는데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표정만 보면 조원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김바로 선생님부터 운을 떼보시죠. 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을 이렇게 상의 없이 툭 던지면 어쩌자는 건지 자, 간단합니다.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신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아, 모르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전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무전공 내에서도 결국은 각각의 교수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연구자들이거든요. 그 각각 연구자들의 지향성이 있을 거고 그 지향성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무전공만 놓고 보면은 어떠한 시스템적인 영향이 있을지 사실 얘기하기 너무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공동 강의를 할때 강의 실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전공 인정 학점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전공 인정 필수 교과목이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이러한 디테일적인 측면까지도 살펴봐야지 이제 무전공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혹은 구체적인 시스템적인 세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게 솔직한 본심이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수많은 융합 교과목들이 탄생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될 수 있다. 근데 그게 과연 실제 이 토양이 그런 씨앗을 발화시키고 꽃을 피울 수 있느냐는 디테일을 살펴봐야 될것 같다. 가제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 학교에서 그런 거를 시도하겠죠. 하고, 김바로 선생님 말씀대로, 뭐, 디테일한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꽃을 맺는
그런 강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강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원희 선생님, 뭐, 말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저도 옛날 얘기긴 한데, 첫째는 어쨌든 뭐 공대출생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교육이 좀 약해지면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배워두고 대학교 1학년 때 가르쳐줘야 돼뭐 이러면서 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전공을 2학년까지 미룬다면은 그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물론 문은 열리겠죠. 문과였는데 알고 보니까 수학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랑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 점수랑 무관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다시 뭐 이공계 쪽에 관심 생겼다고 문이 열리긴 하겠지만 또 2, 3, 4학년에서 그 전문성에 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벌써 좀 너무 오래된 얘기가 그렇긴 하지만은 영문과가 제가 학부 나왔던 영문과가 한때 학부제를 했다가 영문과로 했을 때제 그때 은사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좀 우리끼리 사정이 얘기지만 자기는 학과제가 더 좋았다고 그냥 뭐 그러니까 학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재보고 영문과 온 애들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 2학년 때부터 영문학에 노출돼가지고 거기에 정말 흥미를 느끼고 어떤 학생들 좋았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학과가 분명히 전문성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빨리 전공의 틀 내에서 1, 2, 3학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뭐 무전공이나 아니면 뭐 사실 저희가 옛날에 했던 많이도 없으니까 학부제를 더 확대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꼭 좋기만 한 걸까? 뭐 역시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실내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글쎄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왜냐면 수시는 전공이 확정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별 전공별로 수시 뭐, 인원 비율이라든지 비중 얼마나 확장할 것인가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정말로 그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조원희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김병준 선생님. 네. 무전공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 저도 이걸 뭐더 좋다 말다는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직 하진 않은 거니까 다만 그더 예전 대학 시스템 교양 대학이 되게 강하던 예전 대학 시스템으로 점점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인문대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교양대에서 다 해라 교양학부에서 막 약간 그런 게될것 같고 아마 국립대 몇개 대학과 서울 시내 몇개 사립대학 빼고는 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좀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이게 글로컬 30과 또 글로컬 대학 30, 그거랑 또 엮인 데다가 디지털 뭐 인재 양성까지 해가지고 그런 모든 맥락이랑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식으로 될것 같고 디지털 인문학도 아마 뭐 인문계, 자연계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같이 가르칠 수 있는 뭐 장점이 있다면 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교양대학에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네. 사실 농담처럼 김병준 선생님 카이스트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라고 드립 치려고 했는데 그 드립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 전공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무서운 현실이 된다는 생각이 들게 들어요. 사실 글로컬도 말씀하신 글로컬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뭐 인문학이 어떤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인문학 쪽에서는 조금 덜 해도 되는 시대에 너무 좀 오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저는. 네. 뭐이더긴 얘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죠. 이거는. 네. 네네. 그, 뭐, 김명선 선생님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조원희 선생님이 좀 약간 거기서 시사점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무전공 같은 경우는 인문학의 교양화라는 개념하고도, 대학 내에서, 그러니까 대학 강단에서 인문학의 교양화라는 거대한 어떤 흐름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오늘 좀 길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질문은 이렇고요. 여섯 번째 질문 잠깐 예고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상당히, 네,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질문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그래서 쓸모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다음 시간까지 이 디지털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좀 세훈 선생님 고민을 좀 해와주시면은, 네, 녹화를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